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독립군 장기풍입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추석 설날을 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날 세 개를 뽑자면 3.1절 그리고 8월 15일 그리고 8월 22일입니다 아 참고로 8월 22일은 제 생일입니다. 자, 오늘 3.1절이니만큼 독립군이 되어 제가 도시락 폭탄으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안녕하시오 동지. 나 대한민국 독립군 장기풍이라고 하오. 오늘은 3월 1일이오. 오늘은 대대적인 독립운동이 있는 날이지. 잠시 후 저곳에서 조선 총독 나카무라 총독의 연설이 있다고 하오. 나는 그곳에 가서 나카무라 총독을 암살할 생각이오. 나에게 암살에 필요한 도시락 폭탄을 지원해 줄 수 있겠나 동지? 내 메뉴에 주문 도와드릴게. 도시락 폭탄을 공짜로 지원해 주러 나 이렇게 온 것이오. 대한독립 만세요. 당신 대한민국 국민 아니신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나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오. 무료는 조금 언제 봉길이 형, 관순이 누나, 중근이 형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조국의 해방의 밑바탕이 되지 않겠소? 이 조국의 해방의 영광을 한솥 도시락, 오봉 도시락에게 뺏길 생각이오. 아, 잠시만. 아, 예, 관순이 누나. 아, 예, 저 지금 도시락 받으러 왔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만세! 장기풍 만세 감사. 장기풍이요? 네. 장기풍 만세! 감사하고! 저기 안녕하시오. 나는 조선 독립군 장기풍이요. 조선 총독부의 조선 총독 나카무라고 쳐들 놈이 이것으로 온다는 정보를 내가 입수하였어. 왜냐? 여기 카페에 커피가 가장 맛있고 알바분이 가장 예쁘기 때문에 그 후아들로 여기로 꼭 올 것이오. 동지에게 부탁 하나만 나갔소. 이거 도시락이오. 여기에 동지가 폭탄이니 둘을 섞어가지고 도시락 폭탄이 되어 나카무라 그 후아들놈을 처치해 주시길 바라오. 당신은 내 마음으로 된 폭탄이기 때문이오. 당신은 내 마음으로 된 폭탄이기 때문이오. 이 태극기 한 번만 들어주시오. 살짝 좀 펴주시오. 대한민국 만세 한번 외쳐주시오. 하나 둘 셋. 안 들리오. 더 크게 외쳐주시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하오. 자, 꼭 조국 해방을 위해서 꼭 노력을 좀 해주시오. 파이팅 한번 하시오. 그리고 낙감나를 암살한 뒤 나에게 전화를 주시오. 내가 냉면 한 그릇 사드리겠소이다. 핸드폰 좀 줘 보이소. 번호를 알려주겠소. 아이, 사양하지 마시오. 내 마음을 흔든 폭탄이니 핸드폰 좀 줘 보시오.